오늘 신상술은요 3,000원 와인이에요. 시유에서 여러분들 3,000원으로 도수가 또 낮은 것도 아니고 퀄리티가 있는 13도짜리 화이트 와인이 출시를 했대요. 신세계에서 나온 혼술족을 겨냥한 아이보리 베이라는 와인입니다. 이게 4캔에 무슨 맥주 출시한 그런 세트 메뉴 있잖아요. 거기에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먹었던 신상술 와인이 이 와인이었거든요. 레드와인. 근데 이게 화이트 버전으로 새로 나온 거예요. 담병 화이트 와인이라고 3,000원에 퀄리티 있는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요런 감성입니다. 이름도 되게 이뻐요. 아이보리 베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 볼게요. 그냥 뭐 향은 그냥 무난합니다. 화이트 와인 향. 진짜 화이트 와인이다. 세상 좋아졌다. 3,000원에 편의점에서 화이트 와인이라니. 와, 아 진짜 안 달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달지는 않네. 호부분들을 위한 술은 아니고 한 번 더 먹을게요. 그니까 맛이 없어. 화이트 와인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닌데 깔끔한 스타일? 약간 생선이나 회에 어울리는? 뭐 그런 스타일. 매니아 분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도인 것도 있고 저는 거기서 판단은 못할 것 같은데 기본 화이트 와인에 저번에 그 아까 얘기했던 까베뉴인가 뭔가 포도 와인은 같은 컨셉으로 왔던 좀 달았거든요. 이건 거의 단맛이 없네요. 뭔 맛이야. 그냥 와인 매니아 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지 딴따한테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미춥니다. 왜냐면은 보통 3,000원이면 싼 마이로 먹을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인이 그렇게 많이 안다고 화이트 와인으로 낚여가지고 살 텐데 단맛도 없고 13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실망을 할까요. 저는 그냥 가볍게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너무 무거웠다. 3,000원짜리 와인이 개별로 그냥 깔끔하기만 해요. 깔끔하기만.